채점 기능은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우선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캔버스 대표 기능인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성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전 ETL에서 불편하셨던 점중 하나가 학생들의 제출물을 일일이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야 되는 점, 굉장히 불편하셨죠? 그런데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메뉴에서는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스피드 그레이더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모듈이라는 메뉴 혹은 각각의 메뉴, 과제, 토론, 퀴즈라는 메뉴에 접속을 하셔서 채점을 하시고자 하는 과제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서 과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측 상단에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스피드 그레이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스피드 그레이더 화면 구성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좌측 상단에는 다양한 스피드 그레이드 이렇게 옵션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제 과제 옵션들, 과제 제목, 마감일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점 현황에서는 현재 교수님께서 이제 학습자 몇 명을 채점을 했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제출한 학생이 다 나와요. 근데 학생 이름 앞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는 해당 학생이 과제를 제출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채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가 이 미리 보기 창에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럼 또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럼 미리 보기가 되는 유형은 뭐고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원하는 파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PPT, PDF는 전부 다 됩니다. 이미지도 되고요. 다 되는데 혹시 제가 아까 과제에 추가할 때그 과제 설명 드릴 때 PDF나 혹시 워드로 확장자 제한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글은 미리 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한글은 이제 국내 프로그램이라서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애초에 과제를 출제를 하실 때 사실 학생들은 확장자 많이 바꿔서 잘 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추가하실 때 출제를 하실 때 확장자를 제한을 해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조금 PC가 느려가지고 과제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창에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미리 보기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운로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만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로 미리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개발 중인 건이긴 한데요. 아마 7월 이후부터는 이 미리 보기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주석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학생들의 과제물에 전부 주석도 다 달아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 기능은 추가가 되는 대로 저희가 뭐 별도 교육 혹은 매뉴얼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 그리고 퀴즈나 토론도 어차피 방법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제출한 퀴즈 토론을 보시면서 미리 보기 창에서 내용을 미리 보시고 우측에 보시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에 학생들의 이제 점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과제 코멘트도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해주시고 등록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평가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전에 채점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채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른 학생 채점을 하시려면 상단에 보시면은 학생 이름 옆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화살표 버튼 선택을 하셔서 다른 학생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드롭다운 버튼 선택을 하셔서 교수님께서 아직 미채점한 학생들만 리스트업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교수님들께서 또 자주 좀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것도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예를 들면 채점을 한 학생은 위에, 안한 학생은 좀 밑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는 이 설정 버튼에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학생 목록을 어떻게 정렬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 이름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제출한 날짜로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상태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출물 상태로 하시면은 아마 제출한 학생은 제출한 학생들끼리 보실 수 있고 미제출한 학생은 미제출한 학생들끼리 보실 수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사실 이
이 옵션을 굉장히 조금 좋아하시는 옵션이라서 제가 이 옵션도 조금 같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채점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 메뉴에서도 채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성적 메뉴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어차피 학생들의 그럼 그 과제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 성적은 그냥 엑셀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서 채점이 필요한 학생을 선택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채점하실 때 학생들이 제출한 제출을 보셔야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적보다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채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서 그 기능을 권장해 드립니다.